전국 위원회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 편법 중에 편법이고, 예, 이거는 대단히 옳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,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. 이 저 전국 위원회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오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었습니다. 대다수가 이 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당선자분들이. 그때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게 결과에 따라서 전국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이게 그 의족수 정족수 미달로 이 저 부결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절차 민주주의에 따라서 당선자 대회에서도 거의 불신임에 가까운 주장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이게 그 저 불신임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전국 최고위원회를 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전국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았는데, 그러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분이 과연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말입니다. 본인은 지금 전권을 달라, 임기를 무제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,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8월 31일 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, 상임대책위원장이 8월 31일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,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되는데, 오늘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거의 그 억지로 강제적이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께서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의 당헌당규 그렇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욕심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이 된다.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그 일각에서는 일단 전국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나중에 상임정국위를 다시 소집해서 비대위원장 기한을 늘릴 수 있다.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아마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, 그런 편법을 쓸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. 따라서 제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은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전국위원회를 갈 수 있는데,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이 편법 중에 편법이고, 예, 이거는 대단히 옳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, 더군다나 21대 새로 당선된 당선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뭐 당내에서 최고위원들이나 중진께서 뭐 추가 조치가 조금 생각하신 게 있나요? 저는 앞으로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. 원래 비상대책위원회의 그 목적이 뭡니까? 원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은 혼란한 이 당내의 이 부분을 수습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,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.